제가 요즘에 서준 엄마한테 너무 중독됐어요. 어머! 세상에 나! 그렇게 나 따라할 거면 네. 나 돈 좀.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오제이입니다.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서준 엄마한테 너무 중독됐어요. 그래서 서준 엄마 채널 구독하고 댓글 달았는데 아니 글쎄 서준 엄마가 내 댓글에다 답글도 달아주고 영상 올릴 때 샵 레오제이라고 막 태그까지 달아도 모르겠어? 우리 올해 여러분들도 서준 엄마 언제 초대하냐, 서준 엄마랑 콜라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바로 서준 엄마가 저희 샵에 오시게 됐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어머, 되게 순진한 척은 세상에. 제가요? 왜요? 나를 나와가지고 맨날 한시적으로 안녕 안녕 하는데 그거 어머 세상에 나 그렇게 나 따라할 거면 네. 나 돈 좀 그거를 받아내든지 어떻게 하는 나 그러려고 왔어. 메이크업 해드릴게요. 마음이 녹아내려. 웰컴. 기절이야. 왜? 뭐야? 아니 이럴 거면 진짜 루이비통 갖다다가 여기다가 붙여놔야지. 세상에 여기 루이비통. 어머 나 알았다. 이 안에 있네. 어머! 뭐야? 공갈이잖아? 이렇게 쓰지면 어떡해 이거. 어머 미안해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꾸며줬다는 게 나는 아니 벌써부터? 너무 감동이야. 저희 신도시 마음 중에서 완전 이거 엄마 중에서도 인플루언서 세상에. 바로 서준 엄마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나 오늘 제이제이 만났잖아. 레오제이. 어? 레오제이. 정확하다. 성격이 아주. 너무너무 반가워. 레오. 나 사실 오늘 우리 제이 만난다고 해서 선물 준비했어. 내 선물? 뭐야? 그냥 와도 되는데. 짠! 거짓말! 진짜 거짓말! 진짜로? 이거 읽어봐! 구찌! 가방 안에 있는 짠! 짠짠! 세상에 이거 내가 처음에 초콜릿인다고 세상에 뭐야 봤는데 세상에 이거야. 너무 예쁘다. 조금 썼어. 아 진짜? 이건 솔직히 말할게. 새 거 아니고? 살짝 새 건 아니야. 응. 근데 여기서 내가 쓰던 것만 썼어. 짜라란! 이거 봐. 근데 이것도 반절 남았어. 이거를 내가 세상에 이 금색 펄이 놀러 가거나 막 지지고 볶고 놀 때 이거 하고 갔지? 세상에 언니들이 너무 예쁘다고. 왜 여기만 비어있는 거야? 그래 이거만 썼어. 난 금색만. 그러니까 나머지 안 썼으니까 내가 가져온 거야. 너무 좋지? 진짜 고마워. 이거 볼까 여기? 받고. 진짜 고마워. 나는 확실히 제이제이가 좋아할 줄 알았어. 응. 자 그리고 짜라란. 잠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부스러미가 됐니? 잠깐만 미안해. 이거 얼마나 좋으면은 이게 손으로 꾹꾹꾹꾹 누르면은 다시 짜라란. 뭐야? 와, 너무 감사해요. 이게 누나 생활의 꿀팁이야. 진짜. 너 이것까지 배워가는 거야. 진짜. 자, 닫고요. 감사합니다. 인나 누나라고 해도 되나? 편하게. 편하게? 누나가. 메이크업 고민. 메이크업 고민. 나는 사실은 우리 애기 그 유치원 모임 갔어 한 번. 근데 나는 일부러 청순 가련하게 메이크업 하고 갔어. 왜냐면은 막 사글사글 웃으면서 애교 부리려고 언니들 하면서. 근데 세상에. 그래. 어머 거기에 있는 지아 엄마 있어. 지아 엄마. 지아 엄마? 이거 잘라야 돼. 지아 엄마가 있는데 고급스럽게 막 명품을 하고 왔더라. 진짜? 왜 없지? 그러니까. 지아 엄마 옛날에 거다. 남자도 조금 달라. 우리 술밖에 없어. 뭐야 나 왜 자꾸 기성만 해? 그래서 그 지아 엄마가 세상에 나를 있잖아? 응. 어머 어머 지아 엄마가? 아유 지아 어머 지아 엄마는 얘기하면 안 될까? 엄마 지아 언니 없고 못나니까 제이가? 그래. 제이가 그 언니 그래 정말 나를 막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나는 그걸 기죽지 않는 메이크업 나 너무 하고 싶어. 기죽지 않는 메이크업? 어!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쳐다만 봐도 막 우긋스러움 우아스러움 막 갓 청담에서 나온 듯한 그런
약간 오늘 좀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기세 보이게 아무도 못 건드리고 예쁜 게 또 중요하잖아. 아 뭐야 그거는 기본 베이스로 그러니까. 깔려 있는 거지. 그럼 가볼게요. 아, 와 너무 좋아. 어머 얼굴 세상에 무슨 일이니? 세상에 얼굴이 이렇게 막 다 보이게 난리 났어. 세상에 나 몰라. 이게 무슨 꼬라지야? 그리고 나 되게 낯설어. 나도 너무 많이 가리고. 잘하시는 거. 아 됐어. 나 지금 말 한마디도 못하면 어쩔까 싶어. 일단 이렇게 먼저 하나 올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어머 저 피부가 와 왜 이렇게 좋아요 누나? 어머 뭐야 세상에 됐어. 그런 얘기 하지도 마. 나는 있잖아 막 잘 때 난 로션도 안 바르고 자버릴 정도 많아. 근데 피부가 어찌나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러더라. 막 옷구슬 굴러가듯이 피부가 너무 좋다. 가만히 잠깐만 있어. 성깔은 좀 있어. 아우 턱이 날렵해가지고 뭐야? 날카로워서 얘가 막 나 이거 턱 아예 만지지도 않아. 칼정도 하나도 없는 거 진짜 거에... 하나도 없는 진짜로? 어 배웠어. 어머 어떡해. 유지 어머 어떡해. 뭐야 재미지다. 나 들어올 때 세상에 흉기 들고 있는 줄 알았어. 코가 너무 뾰족하니까 난 깜짝 놀란 거야. 얼굴도 찍어. 얼굴 지금만 해. 얼굴. 어머 세상에. 깜짝 놀랐어. 이거 좀 드시면서 사실 여기 저 이렇게 어? 또 플레이팅 해놨습니다. 밥 먹었어요? 저 아직 안 먹었어요. 세상에 왜 밥을 안 먹고 이래? 먹으면 이거 약간 입냄새 날 수도 있죠. 세상에 됐어. 입냄새 나면 뭐 어때? 나 상관없어 먹어. 그래? 나는 먹고 해야 돼. 그러면서 기다려서 밥 먹고 올게. 그러면. 세상에. 입냄새 났지? 나는 뒤에서 민정훈이 서정이한테 레오제이 입에서 똥구렁내 난다고 얘기해버려. 맛있다. 어머 맛있어? 맛있다 이거. 어 세상에. 입냄새 안 나요? 됐어. 안 나? 괜찮아? 어 날 것 같은데? 레오제이 입에서 똥구렁내. 근데 원래 게스트분들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샵처럼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오늘은 약간 누나 집 안방에서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것 같다. 너무 편하다. 아니 세상에 남편 있는 집 안방에 와서 뭐야? 뭐 안방이래? 세상에 왜 이래? 어머! 그 뜻이 아니라. 어머 왜 이래요? 됐어. 난 거실은 내줄 수 있어도 안방은 못 내줘. 그래. 오늘 기세 보이고 예쁨을 유지하면서도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피부 메이크업을 광나게 뭐야? 반짝반짝거리게 제이비안? 미안해. 어머! 뭐야? 어머! 아니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크기가 이만한 거야. 왜 여기 탁 걸린 거 있지? 나 방금 숨을 못 쉬었어. 왜? 크림이 원래 이만하면 그냥 살짝 삼켜면 안 돼. 이만한 게 걸린 거야. 미안해. 아 사랑해. 미안해 레오제이. 네, 네. 저희가 이제 톤업 크림을 먼저 발라드릴 건데 톤업 크림 좀 밖에 있고 잠깐 기다려봐봐. 빨리 가져올게요 제가. 정신은... 살짝 건망증이 있네. 살짝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살짝 정신 사나워. 제가 샤넬을 그 옆에다가 갖다 놨었거든요. 레오제이 사랑해. 여기 있네. 아 정신아 세상에 직원들 뛰어다니고 잃어버렸대서 막 돌아다니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 바로 잔등이 그 눈잔등이 아니 뭐야 아이고 뭐라 그래 뭐. 원래 그 바로 앞에 있는 거를 사자성어 뭐, 아이 그거 속담 뭐라 그러냐고 등잔 밑이 어둡다. 아유 나 코잔등이라 할 뻔했어. 나 코잔등이라고 할 뻔했어. 아이 그래 그걸 왜 기억이 안 나. 요즘에는 요 에끄멀 요게 진짜 요게 이거야 뭐야 이거 뭐야? 요 얼굴에 노란기를 좀 먼저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우린 베이스와 이제 톤업 크림을 좀 바를 겁니다. 어머 세상에 나 엄청 누래. 나 똥도 엄청 날짜거든? 몰라 똥이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 몰라 내 거 아니잖아. 내가 똥을 막 숨통숨통 아침에 싸는 데도 있지? 손이랑 이런 게 막 누래. 병원도 가봤는데 막 간도 너무 건강하대. 근데 오늘 아침에 똥 한 세 덩어리 나왔어. 어머 좋구나 이게. 세상에 다 섞어서 먼저 톤업 크림이랑 물광 크림이랑 노란기를 먼저 좀 잡고 그리고 또 얼굴에 광을 살려볼게요. 거짓말이 아니라 피부가 너무 좋아요. 베이스를 하면서 하나도 안 밀리고 있거든 지금. 어머 세상에나. 보통 이렇게 쫀쫀한 거 바르고 또 쫀쫀한 거 바른 다음에 또 쫀쫀한 거 바르면 밀리거든. 이제 파운데이션 넘어가겠습니다. 와 피부가 좋으니까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봐. 요즘 하루 일과 요즘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기 유치원 보내고 아침에 주스 갈아 먹고 중간에 이제 언니들이랑 브런치 타임 갖고. 아 언니라면 서정 언니랑 이제 민정 언니?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소금빵 유명한데 뒤지러 다니고. 소금빵 맛있어요? 나 소금빵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머 고소 짭짤하마니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 진짜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날씬하지? 아 됐어. 근데 있잖아 다이어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다 알 거야. 먹지 말고 운동해! 그리고 여기에서 컨실러를 싸서 커버해줄 건데 사실 피부가 지금 너무 좋아서 컨실러 할 필요도 없어. 근데 가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
여기 이렇게 다크서클 요것만 없어도 엄청 고급스러워지고. 제가 이번에 이거 물건 발견했잖아. 어머, 그 뭔데? 버셀이야. 근데 내가 있잖아, 이거 말고도 다크서클 잘 가려주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리뷰할 거야. 아니, 피부가?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엄청 멋있잖아. 됐어, 그럼 나는 그 돈을 훔쳐 갈 거야. 그럼 만약에 이거 훔쳐 갈 거면 내가 선생님, 나 이거 지금 돈 훔쳐 갈 테니까. 너무 웃겨, 진짜 웃겨. 밑도 있어, 밑도 있어. 어머, 어머. 난 그래도 끝까지 쳐다봐 버려. 이렇게. 어떻게 이거 뒤에 묻었어. 빨면 되지, 세탁하면 되지. 이걸로 왜 눈물 콧물이니? 어차피 여기 샵 이제 이전하려고 했어. 아 맞다, 저희 샵 이제 이번에 마지막이에요. 아, 진짜로? 네, 진짜. 어머, 마지막. 나 너무 영광이네. 내가 여기 마지막이야? 그래서 다음에 또 오픈하면 또 놀러 와요. 그때는 있잖아요, 정기권을 끊을 거야. 그게 뭔데? 정기권이라는? 이제 프라이빗하게 이제 정기권 끊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정기권 끊으면은 500만 원이거든? 근데 나중에 거기 이사 가면 이제 값이 또 오를 거야. 그러니까 뭐야? 지금 해야 돼. 세상에, 난 정기권이고 나그리고 그게 있는지 몰랐어. 하우도 하겠습니다. 네. 무서워. 화 내면서 영상을 찍자. 어, 다행이다. 어머, 세상에. 이거 편집해줘. 어머, 뭔 편집이야, 세상에. 지금 너무 못 들어가. 편집해줘요. 똥똥똥똥. 어머? 와, 피부가 난리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진짜. 어쩜 이래? 눈썹은 헤어 컬러에 맞게 브라운으로. 레오는 담배를 안 피나 봐. 그죠? 왜냐면은 향기가 나. 담배 피세요? 어? 담배 안 피지. 어머, 애엄마가 미쳤나 봐. 어머! 또 저 말고 또 보는 유튜버도 있어요? 나는 솔직히 레오 제이랑 사배 언니. 레오를 좋아하면은 사배 언니 좋아하고, 뭐 씀님도 있고, 나 다 알아버려. 다 좋아하시는구나. 난 기절 눈물 꽃물이야.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하나, 둘, 셋! 나야? 아, 됐어! 안 그래도 여기 온다고 하니까 뭐 어디 남자 손에 메이크업 받냐고. 진짜? 진짜 막 눈물, 콧물 막 발악을 하면서 막 쾅쾅 거리면서 그 190cm 난리가 난 거야. 내가 뭐 여기서 어? 키스를 해, 내가 뭐 뽀뽀를 해, 내가 무슨 어? 내가 무슨 손을 잡아! 어머? 내가 레오랑 뭘 해 내가? 담아볼게요. 네. 진짜 지금 아이 프라이머 작업을 먼저 해놨고 아이섀도우 바를게요. 오늘 고급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뭐냐면 쉬머한 샴페인 베이지 펄, 또 로제 와인 컬러도 들어가요. 어머 세상에, 나 로제 떡볶이 와인 그 샴페인 먹는 거 있지? 나 눈물 콧물이야. 쌍꺼풀 라인 이렇게 짙으신 분들은 보통 쌍꺼풀에 잘 끼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 그래서 보통 처음에 무조건 아이 프라이머를 한 다음에 이렇게 쉬머한 거 있죠, 이렇게. 아니, 쌍꺼풀 그 만들어준 선생님이 있지? 쌍꺼풀을 엄청 굵게 만들어준 거야. 너무 잘 어울려. 아 그래, 내가 따지러 갔어. 찾아갔는데 병원이 없어졌어. 아 됐어, 몰라. 그 원장님 살아계시고 지금 계신다면은 저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였지만 그래도 지금은 다 용서해요. 따릉따릉. 자 그럼 이제 우리 요 중안부 부분을 이제 해결해 봅시다. 애교살을요 보통 여기서부터 많이 바르잖아요. 어. 시선을 살짝 요 바깥쪽으로 이제 분산시켜 줄 거예요. 우리 이쪽 방향에다 힘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끝에다가 먼저 하이라이트 해줄게요. 어머머머머, 진주병? 어머 뭐야 세상에. 그리고 누나가 보니까 여기 미간 쪽에다가 쉐딩을 되게 진하게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일자로 안 넣고 저희는 여기를 살짝 좀 퍼뜨려 줄 거예요. 왜냐면은 코가 지금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여기까지 해놓으니까 얼굴이 지금 더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얼굴이 좀 짧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줘.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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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지, 고급스러우려면 한 진짜 12개는 올려야지. 유의적으로 나 고급스러울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태어나기를 나는 원래 이렇게 고급지게 숨겼어. 내가 혈색이 원래 자연스러운 거죠. 일단은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섀도우의 영역이에요. 이 앞부분은 하이라이팅을 많이 줬고 이 섀도우를 먼저 이 바깥쪽으로 많이 뺐습니다. 바깥으로 빠지니까 아이라인만 띡 그리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우니까 너무 예쁘다 벌써. 근데 여기 TV 안 나와요, 한나님? 한나님! 어머! 나 세상도 풀어지는 줄 알고 나 계속 한나님만 의지했어. 노염을 푸세요. 됐어. 근데 한나님! 나 이거 안 나오는 줄 몰랐네, 세상에. 근데 한나님이 세상도 풀어져. 제일 발빠르고 세상에.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살짝 실망스러워. 됐어, 한나 화이팅! 이제 우리 뷰러랑 아이라이너 갈게요. 뷰러 먼저. 뷰러 혹시 잘하세요? 세상에, 난 뷰러 고수야. 꼬쟁이에다가 불 싹 지져가지고 고데기도 해.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세상, 나는 꼬쟁이! 난 이거 5만 개 샀어! 이번에 샀는데 오뎅꼬치가 왔더라고? 오뎅꼬치가 아니라 산적꼬치. 아, 어머! 오뎅꼬치 산 거야? 2만 한 거? 이거 아니야? 아, 진짜? 이거 아니야? 아니, 이거 사야지. 산적꼬치 사야지. 아니야! 길이... 오뎅꼬치였어? 오뎅꼬치였어?
그걸로 따면 되지. 메이크업계의 새로운 길을 열어. 아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1,000원. 나 그거 2만 원. 이거 어디 가서 소문내면 안 돼? 오늘 라이너는 브라운으로 먼저 들어갈 거예요. 어머 세상에, 머리가 브라운이니까 이거 브라운으로 하면 너무 좋지 나는. 아 원래 브라운으로 하세요? 어, 난 이거 색깔 다 맞추잖아. 깔맞춤을 해버리잖아. 아 그래요? 난 루즈 빨간색 하면은 가방 빨간색도 매버려. 난 그리고 내가 있잖아, 내가 막 주황색 이런 거 하지? 귀걸이를 싹 주황색으로 해버려. 나 여기 새벽 2시, 3시까지 나 일단 재밌잖아. 누나, 아파요. 솔직해. 무서워. 왜 이렇게 솔직해? 이제 우리 라이너를 떴을 때 끝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궁금한 게 있는데 시월드에 살아남는 꿀팁도 있어요? 어머 그거는 요즘 세상은 있잖아, 막 싫은 거 티내고 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 근데 싫은 거 티내거나 얘기하는 거 그래 그것까진 좋아. 근데 하고 나서 포장을 잘해줘야 돼. 어떡해? 예를 들어서 어 레오제이야 너 모공 난리나. 근데 모공 넓은 만큼 마음도 넓어버려. 이렇게! 아 기분이 상할 뻔하다가도 약간 이렇게 아우 그래 이렇게 되는 거. 어머니 이건 너무해요! 근데 음식 맛은 이렇게 그러면은 막 화나 나가도 내 불고기가 그렇게 맛있나? 라이노는 잘 그릴 필요 없어. 왜냐면 여기 위에다가 브라운 섀도우로 끼얹을 거야. 이걸 했을 때 확실히 고급스러워. 봐봐 그지? 난리 났다. 뭐야 집에 들어가가지고 야 둘째 생기는 거 아닌가 뭔가. 이런 얘기 뭐야. 우리 속눈썹 붙이고 옵시다 이제. 아, 가닥 속눈썹 여기 있었던 거 어디 갔니 또? 가닥 속눈썹. 한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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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말해. 다 불러줄게. 뭐 가닥 속눈썹? 어. 가닥 속눈썹! 너무 속 시원하다. 자주 와 누나. 그럼 전기권 싸게 해줄게. 아 그럼 좀 싸게 해줘. 그러면 500만 원에 몇 회라고 그게? 5회. 됐어. 마지막 마무리 속눈썹이야. 나 여기서 만족하는 거 같지? 아니 속눈썹 어떻게 삐뚤이삐뚤이 붙이는 사람이 있고 눈구멍 시리게 붙이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아니라고 나 딱 얘기해버려. 가볼게요. 어? 무서워. 가닥가닥으로 오늘 붙일까 하는데 뭐 아이돌 같진 않겠지? 됐어. 누가 아이돌이라 그래. 생긴 게... 어, 어머 이거 봐보자. 보통 뚜껑을 열어가지고 하는데 레오제인 특이해. 이거 어기를 짤짝 잘라서 하네.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아껴 쓰려고. 아직 안 나와가지고 밑에 거 이제 짜서 쓰려고. 아 돈 많아서 뭐해. 이런 거 똥구멍까지 다 뜯어파는 거 아깝잖아. 나 결혼기념일날 그 노래 불러준 거 보고 너무 나 같이 울었어요. 아, 어머 세상에. 어머 왜 울어 세상에. 진짜 어떻게 만나신 건지 그것도 썰풀었어요. 분명히 날 따라다녔어. 근데 사실 날 안 따라다니고 되죠? 이런 여자가 어딨어 세상에. 꾸미면 또 너무 이쁘지. 살림 잘하지. 진짜 최고지. 또 메이크업 하니까 봐봐 세상에. 너 너무 이쁘잖아. 그니까 저기다 가봐. 동이야 너. 너무 예쁘다. 자 이렇게 됐고 마스카라 픽서 바르고 여기에다가 우리 글리터 살짝 얹어줄게요. 어머 고급의 대명사지? 밀착력을 위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지금 나 전기권 안 쓴다고 손으로 하는 거 아니지? 브러쉬 안 써줘. 써보세요. 어머 뭐야? 그리고 쉐딩 우리 있잖아요. 쉐딩은 여기까지만. 왜냐면 여기는 이제 또 광을 죽이면 안 돼. 한 요 정도까지. 내가 있잖아 성형외과에 예전에 코 상담을 들어갔었어. 분명히 코 수술하려고 갔거든? 근데 거기 병원 선생님이 있잖아 나한테 땅콩형이래. 그래서 여기를 수술해야 된대. 할 거 하나 없어. 들었죠 의사 선생님? 세상에 무슨 땅콩형은 처음 들었어. 진짜. 그리고 보통 우리 땅콩형 얼굴들에는 이렇게 뭐 아니 보통 이렇게 갸름한 디지털 모니터기형 얼굴들은 계란형 얼굴들은 아, 이렇게 헤어라인 채울 때 이거 헤어팡팡 이거 해주면 또 되게 좋아. 헤어라인 할 때는 이렇게 뿌리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이 바깥쪽은 이렇게 퍼뜨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와우. 마스카라 할 때 뿌리 부분에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액상을 그냥 묻혀준다라는 생각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액상 하이라이터를 조금 써줄 거예요. 여기다가 균일하게 묻혀줘. 이렇게 한 번 덜어내주고 좀 준비됐어요? 영어 유치원에서 귀 안 죽을 준비? 레오제이가 해줬다는 것부터가 나는 그게 진짜 살아버려. 살짝 우리 고급스러운 느낌의 풀립에다가 요 플럼핑한 느낌까지 좀 더 가미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바닐라코 요 딥한 컬러를 요 안쪽에다가 얹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임나 누나의 영어 유치원 메이크업 완성 됐습니다! 아무도 나 무시 못할 거야.
club. 어,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많이 챙겨줘가지고 세상에. 아, 나는 레오제이가 나 진짜 사람 인상 너무 좋다. 끝까지 사람을 막 챙겨주고 주고 막. 맘카페도 소개 한번 시켜주시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집 있거든. 네. 그리고 하니까 네. 무조건 인상. 네. 전기권도 한번 끊어줘 나중에. 난 사실 살이 안 펴서 그랬었는데. 안녕. 한번 먹어요. 안녕.